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는데 14페이지 2번 도시군 기본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36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음에 우리가 36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의 기억 도시군 가리기 있죠? 이것은 43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용도적 있죠? 거기다 64페이지에서 자세히 봅니다. 64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용도지역은 64페이지. 용도지구는 98페이지.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입지규제 제수구역 이걸 용도구역 이렇게 써놨죠? 이것은 109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109페이지, 107페이지 미안해. 107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3번 기반설. 이 기반설은 바로 16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16페이지.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 밑에 따 도시개발법 이렇게 써봐요. 도시개발법. 4번 도시개발사 밑에 따 도시개발법. 이것은 200페이지에서 별도 봅니다. 200페이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다 밑줄 그시고 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내용은 282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썼죠.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은 153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153페이지.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113페이지에서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는데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인 지구단위계 있죠. 보겠죠. 30회 시험에서는 크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느냐. 그대로 써놓고 지구단위계란 그 말만 날려버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놓고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게 문제였어요. 1. 국가계획 뭐 2. 도시 군기본계획 3. 입지규제 최소계획 뭐 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뭐라고? 지구단위. 이건 가장 기초적이고 아마 우리 시험 봤던 분들 2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수업시간에 몇 수십 번 했으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 앞에는요. 여기 보세요. 지자 앞에는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글 앞에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단위 앞에도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몇 개의 지구단위 만든다고? 한 개. 하나의 지구단위 만든다. 그때 이 한 개의 지구단위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를 미리 지정해요.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요. 이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주로 어떠한 장소에다 지정하냐면은 개발할 곳, 그냥 들어만 두세요. 또 정비할 곳, 그러한 장소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개발을 하게 될 때, 정비를 하게 될 때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그 장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계획인 지구단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그 구역에 들어설 여러 가지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배치, 규모를 정해주고요. 그 구역에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겁니다. 건폐 용률, 높이 이런 것들을 정해줘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그 장소를 만들어내자라고 할 때 이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대로만 그 장소는 조성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장소는 그러하게 되면 그 장소는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니까 바로 그 장소가 어떻게 되냐, 미관도 깔끔하게 개선되고요, 야외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 기능도 증진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고로 이런 겁니다. 뜻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요,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6대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있다면 그 개별 도시 내에 개별 도시 또 군 이걸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여기가 연천군이 있다, 뭐 군이 있다 그러면 이 군의 땅을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다 없다. 통째로 산 들판 싹 밀어가지고 개발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서울특별시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특정 장소 딱 찍어가지고 개발하고 정비해서 조성할 것이고, 특정 장소 찍어서 개발하고 정비해서 조성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가 이걸 공부했죠. 도시 군계획 공부했죠. 도시 군계획할 때 도시가 몇 개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제도, 시 알죠? 팔도 있는 군. 이때 이 그것을 수립 대상지역, 수립 대상지역 그런 장소에 이때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특별시를 통째로 개발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어.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미리 이 계획을 수립하게 한 장소 이걸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소 계획지구로 상세하게 개발해서 조성하는데, 고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할까 전부에 대하여 수립할까? 전부는 안 되겠죠? 일부. 그 말 중에. 그래서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이 말이 핵심 용어예요. 잘 안나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일부에 따라 수립한다. 그게 핵심 용어라고. 일부. 일부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일부. 그래, 일부에 대하여 뭐 하려고 수립하느냐? 그 장소,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토지 기능을 정지시키고, 미관도 개선하고, 야외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최적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 일정이다? 도시 군가역. 아까 여섯 가지 했다고 그랬죠? 박스 안에 보면 여섯 가지가 다 도시 군가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박스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계획 일정이다? 도시 군 관리 일정이에요. 다음 이제 자세히 공부하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이 3년에 만들어진데, 지구 단위 만들 때에 이 장소 이렇게 이 안에 들어설 기반선 도로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공원 여기다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아파트만 짓도록 건축 용도를 제한한다. 여기는 열대만 짓도록 건축물 용도를 제한한다. 여기는 바로 제1종 근린생활선만 건축도록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이 계획에 따라 집어넣어서 고시를 하게 돼요. 고시가 되면 바로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은 그 장소에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 장소가 개발되도록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그래, 이 지구 단위를 만들 때는 그 구역의 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결정을 시켜줘요. 고시된 그 계획 내용은 그 장소에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들으세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서는 가볍게 용어청이니까
이 내용은 다음에 또 우리가 153페이지에서 고체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 써놔요. 몇 페이지에서 본다고? 153페이지에서. 그래, 여기서는 가볍게 용어의 정의니까 용어의 뜻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지구단위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일부. 일부란 말 대신 뭐가 나면 틀린다고요? 전부. 그래요. 그것도 하나 써서 X 쳐봐요. 전부 하면 무조건 틀린다. 됐죠? 그래. 올해는 30회에서 그대로 나와서 한 문제. 너무 쉽게 나왔죠. 점수 주는 거죠,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점수 주라고, 가져가라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올해. 아주 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까요? 디귿도 도시 군가 일종으로서 아까 박스 안에 여섯 가지 하나 나오죠? 그래,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은 바로 저 위에 보면 박스 속에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 또는 변한 게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게 지정됐을 때 만드는 거예요.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만드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에서 만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게 나왔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그 말 중에 어디에서 만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에서의, 보고 계셔요? 그것도 하나 줄 거 봐요.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113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자세히 공부한다고? 113페이지. 용어의 정의니까 가볍게. 입주기제 최소구역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입지 규제할 때 입이 뭐냐? 그러면 세월입이에요, 세월입. 지자는 뭘까? 땅, 그 정도 아시겠죠? 그래, 땅에다 세우는 거 뭐가 있어? 건축물과 함께 돼 있겠어, 부동산에서? 토지 아니야, 건축물이 부동산이잖아.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지 위에 땅에다 세우는 게 뭐다고? 건축물. 건축물. 그래,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국이다라고 지정한 장소, 이렇게 지정한 장소에 건축물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적용하는 규제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규제가. 그 규제를 최대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 오, 규제를 예컨대 그동안 이 장소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 건축할 때 100개의 규제가 있었다면 그걸 다 적용한다, 더 줄여버린다? 줄인다 그 말이에요.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런 장소로서 지정이 되어지는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 그 장소에 대해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통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설 기반설 아까 뭐 도로면 도로, 광장은 광장, 그리고 공원은 공원 이런 것들을 배치구도 정해주고요. 이 계획 만들 때에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 용도도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해라. 건폐를 이 정도만, 용량 이 정도만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어요. 이 계획이 결정나면 결정난 계획이 여기서는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하고 똑같아. 그래, 규제가 취소됩니다. 이 우리 그 개별 도시를 들여다보면, 개별 도시들을 들여다보면, 그 도시 안에 바로 용도지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역. 도시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자연보지역 이런 거 공부했죠? 그 중에 도시역 있잖아요. 도시역에 인과산업이 밀집했던 장소들,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성되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도시 지역 내에 그동안 상업 지역에 도심과 부도심 속에 인과 모용 땅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을 거. 근데 그 장소 예각지대가 발달돼 가지고 발전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서 상권이 고리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구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도심 속, 과학에는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도심 공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수술합니다. 과학의 이 하나의 도시가 있었는데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 하거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을 부도심이라고, 부도시. 뭐라 한다고요? 부도시. 부도시. 이렇게. 그래,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활했었는데, 예각지대에 막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조성되고, 홍플러스 들어가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말이죠. 텅텅 빈 지역들이 많아요. 이걸 공동화 현상 그렇잖아요. 뭐라 한다고? 도심 공동화 현상.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구도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뀌어버린다고? 구도심.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지역 하면 어때요? 바로 여러 가지 기반설도 열악해. 그쵸? 뭐 공원도 좀 어정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서 다 나가버립니다. 텅텅 펴가고 있어요. 그래, 이 도시가 예각지대로만 작게 평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사람 몇 명, 밤이면 몇 명 안 살고 있지만 여기에도 바로 파출소가 있어야 돼. 지구대가. 초등학교 그대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새롭게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지역에 또 파출소 만들고 동사무소 만들고 등등 초등학교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됐던 세금 가지고 다 이거 운영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 관리할 때 비용이 종류에 비해서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도심도 사람이 밤에 텅텅 비지만 안전을 위해서 지구대 그대로 운영해야 되고 초등학교도 그대로 나눠야 되고. 그렇죠? 이건 올바른 도시관리가 아니다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도시가 시예각처럼 계속 수평적으로 평창에서 방치할 게 아니라 이걸 유인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 구도심들을 살려내도록 하자. 근데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공법상 규제가 너무 아주 복잡하다. 그래서 뭐 재개발 뭐 이걸 통해서 이 장소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살려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용되는 공법상 여러 가지 규제 내용을 대폭 축소화시켜버리자. 그런 취지에서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구역, 이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거점적으로 육성해내도록 하자. 다시 살려내자. 총대묘고 행정청에서 그런 취지에서 취한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그 구역에 앞으로 모양새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만든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계획이 딱 결정 고시되면 그 고시된 계획의 내용이 법과 똑같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들만 이 장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뜻을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어디에서만 맞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맞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안에 토지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은 이런 용도의 건축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건폐는 이 정도, 용률 이 정도, 높이 이런 것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이 구역은 이렇게 관리하자라는 내용을 정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군관계 일종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아무튼 그 도시적에 그 텅텅 펴가고 있는 그 적을 빠른 시일 내 시급하게 다시 재생시켜서 살려내도록 하자라고 할 때 정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고 그 구역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113페이지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말입니다. 아까 이렇게 이 도시 군 기본계 만들어져 있는 개별 도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안에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을 바로 공동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포착해서 시급하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이 조그마한 중소도시 가서 보면 그동안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시설이 있는데요. 터미널, 뭐 철도, 역사,
대표로 이 천안역이 과거에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는 천안역이 그쪽에서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휴양차를 했습니다. 근데 전철 들어오고 다시 시외각지 논밭이라 아파트를 형성됨으로써 바로 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안역 근처는 밤이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텅텅 비어서 이 역세권 지역을 좀 빨리 시급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할 수 있는 게 입지 규제 최소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정되면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제가 복잡하다 최소화돼 버린다. 최소화돼 버리는 겁니다. 규제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 편입된 땅은 땅값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갑니다. 그 구역을 지낼 때 행정청에서 예산 투하해서 그 지역에 사람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듭니다. 문화시설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그리고 주차장 같은 거 듭니다. 또 계획적으로 건축물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몰려 그 지역에 들어오도록 유인하게 해서 이걸 지어서 개발하니까 정비하니까 그 구역에 편입된 땅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똥.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땅 가지고 개발사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도로 만들고 광장 만들 때 좀 돈 보태쓰기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리고 또 철도역사뿐만 아니라 터미널 근처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보면 과거에는 터미널 근처가 휴양 차단했거든요. 근데 상권이 다 휩쓸려가지고 시외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면 토지용 제한해가지고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 이거 했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전국도 크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한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건지 생나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이라 해요. 용도지역.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크게 구분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알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용도지라고 그래.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그 뜻이 나와있죠. 용도지란 그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 용도 제한하고 건축물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토를 하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유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나 받으세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 도시 국가로 결정한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토지가 농림적으로 지정됐다면 이 땅이 또 도시로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이 농림적인 동시에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전 국토가 이렇게 돼 있다 가자면 이 도시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보호지역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하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는 거다.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알죠? 자, 그게 중요해. 그래, 용도적은 이것보다 용도라는데 용도적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는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역이 있다 필요하면 이 용도지역의 지정만으로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생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거지역은 바로 지정해주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장 시도상 대도시장이 지정해줄 때 보존하도록 규제하게 지정합니까? 주택용으로 개발을 허용하게 지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의 일부 이 정도 보니까 빼어난 경관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경관. 그래 이 경관 주택용으로 개발하면서 훼손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너무 아깝죠. 우리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좋겠죠. 그때 이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자. 그리고 그대로 관리하자. 그대로 형성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주자라고 할 때 조그만하게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걸 경관축으로 해요. 경관축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로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구. 용자가 무슨 용이라고 그랬어요? 용자가 쓸용. 토지
쓰임새를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그걸 조그만하게 지정한다. 지구. 뭐라 한다? 지구. 이렇게 용도지구. 이 용도지구 지난주 우리가 체크한 바 있는데요. 아홉 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경관지구,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생각나요? 안 나요? 날걸? 지난주 했는데요. 지난주에 아홉 개 하고 갔잖아 우리가. 그쵸? 그거 써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써보시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써보십시오 했는데. 아무튼 그 그렇죠. 써보는 게 좋다 그랬죠. 안 쓰는 것보다 쓴 게 훨씬 좋다 그랬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났다면 합격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대단하시구만. 일주일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다니 대단하시네. 자, 아무튼 그래 써보는 게 좋습니다. 경관지구 종류 9개 있으니까 명칭을 빨리빨리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그 취락지구, 뭐 개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 9개를 딱 알고 계셔야 돼. 여기 그 용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 옆에다 98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용도지구 몇 페이지 있다고? 98페이지. 아까 1번 용도적은 64페이지. 1번 용도적은 64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자,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다 써봐. 아홉 개 있으면 그렇게 있다. 그래, 아홉 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 지금 떠오른다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 이와 같이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 용도, 이것부터 용도지라고 그랬어요. 뭐라 한다고요? 용도지역.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이거 뭐라 한다고? 용도지역. 용도지역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1차. 이렇게 써. 2번. 용도주거에다 2차. 용도구에다 3차. 이렇게 써봐요. 그리고 묶어서 공통된 특징은 이걸 왜 우리 땅에다 행정청인 자들이 지정하느냐?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야, 너네들 땅이지만 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렇게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입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 토지 이용을 규제할 때 1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뭐다? 용도지역. 2차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뭐다? 용도지구다. 3차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뭐다? 그래, 그래. 이렇게 좀 짝짓게 해두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1차 용도지구, 2차 용도지구, 3차 용도구 이렇게 이 순서를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 여러분 땅이 여기 지금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주거적인 땅 개발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갑자기 경관지구가 청되버렸다. 만약 경관지구로 청되면 개발 못하는 거 이제. 2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게 시행했거든. 1차 2차. 이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중복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때 1, 2, 3과 관해서 바로 이걸 의인화시키면 이래요. 여기 봐보세요. 의인화시키면 1은 초등학교 1학년, 2는 초등학교 2학년, 3은 초등학교 3학년. 이걸 군조위로 생각하면 원스타, 투스타, 스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때 바로 올바른 명령을 내리면 바로 상급자가 되면 하급자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질서가 서겠죠. 올바른 또 적법한 명이면 따라야 되겠죠. 이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명을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땅은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다. 1학년과 2학년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느냐? 2학년. 누가? 2학년. 용도주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1학년하고 2학년이 있으면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고요? 2학년. 이렇게 하세요. 1학년, 2학년. 원스타, 투스타가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투스타. 그 정도 아시겠죠? 원스타가 세요, 투스타가 세요. 그 정도 아시죠? 군초적인 명령초적이니까 상급자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올바른 명령은요?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 적법한 명령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원스타하고 투스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땅에서는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해야 되냐? 투스타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 주거와 투스타다.
용도 지금 워스타다. 그래서 용도 지구가 정되어 있으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구란 것은 용도 지역에 대하여 거기 봅시다. 용도 지구란 가다가 줄 거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뭣도 뭣도 다 할 수 있다. 강화 적용, 완화 적용.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뭐가? 용도 지구라는 게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용도 지역에 대하여. 2학년이 1학년에 대하여 이래 저래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십시오. 용도지구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나요? 9개. 9개 명칭은 경관 지구도 있고 여기 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했습니다. 이 우리가 7학지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7학지구. 7학지구는 6곳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6곳. 생각나려 모르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녹지역 있잖아요. 녹지역은 용도적 특성상 개발해란 말이에요. 보존을 해라는 말입니까? 이거 보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원주민들 살고 있는 불악이 있어요. 불악 열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불악에다가 칠악을 정비하기 위해서 칠악지구다라고 지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용도지구. 용도지구 뭐라고? 용도지구. 용도지구. 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자연환경 보존적 개발의 보존이에요. 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보존 보존하세요 이런 땅이죠. 자연환경 보존적. 근데 여기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불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산속에. 알겠죠? 그때 여기다 칠학지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뭐라고 지정할 수 있다고? 칠학지구. 칠학지구를 지정하면 이 장소는 칠학을 정비할 때 약간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땅인데 여기다 조그만하게 개발하려고 그래. 여기 보니까 뼈는 폭포가 있어요. 100m에서 떨어진 폭포가 자연 폭포가 있어. 그리고 주변이 너무 빼어나요. 경관이 정말 멋있어. 너무 아까워. 그대로 놔두기. 그래서 이 애국 관광객들을 여기 유치해가지고 여기서 호텔 뭐 와서 이용하면서 애화 좀 쓰게끔 해서 돈 좀 관광 수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관광 수입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애화 쓰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여기 와서 돈 엄청 쓰도록 하려면 그만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겠죠. 관광호텔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해놓고 휴양소 어마어마하게 하려면 개발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개발 뭐 한다고? 개발. 그것은 여기다 관광휴양개발친구다라고 용도주를 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개발친구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해도 된다고? 개발. 그래서 이 용도주는 이 용도주의 제한을 행위제한을 완화해주자 그 말이에요. 완화. 이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강화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개발 못해 막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기도 하고 어떤 용도지구는 어떤 용도지구는 그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용을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용도지역에 따라 중첩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중첩. 중복해서. 알겠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이 됐다면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적의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다?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중요해요. 둘 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용도지역입니까? 용도구역입니까? 거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또 30회 시험에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가로 안에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한다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구역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 하면 틀린다고? 용도 구역하면 틀립니다. 자, 이제 아까 용도가 몇 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어? 3차. 3차. 알겠죠? 몇 차? 3차. 그래서 학년으로 말하면 몇 학년? 3학년. 스타로 말하면 3스타. 그렇죠? 그래서 삼성장구. 그래. 삼성장구 1스타, 2스타, 3스타 있다면 한 장소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면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되냐? 그렇습니다. 3스타, 3차가. 그리고 용도 구역이 3차예요, 3차. 이해됐죠? 이 관계를 잘해야면 문제가 슬슬 풀릴 거란 말이에요. 용도 구역은 우리가 107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몇 페이지였어요? 107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예. 그건 선생님, 다른 선생님 그런 말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그래요.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 관계. 관계가. 알겠죠? 관계가.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 용도적, 봐보세요. 이제 금방 질문한 취지인 것 같아. 이 전국에는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1차로 용도적이 다 지정되어 있어. 다는 아니고, 바로 일부 지정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크게 어떤 땅은 도시적, 어떤 땅은 관리적, 어떤 땅은 농림적, 어떤 땅은 자연 보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땅도 있어. 이런 땅을 안일미해서 미지정적 그래. 다음에 공부한대. 뭐라고 한다고? 미지정적. 뭐라고 한다고? 미지정적.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 국토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중 어느 하나이지만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적 1차로 쫙 지정됐단 말이에요. 토지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필요하면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용도지구. 뭘 지정할 수 있다고?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았어. 지정이 됐다면 바로 이것은 2차적인 것이다. 뭐다? 2차. 그래서 그 지구에서는 지구가 시킨 대로 토지용을 하면 된다. 토지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의 여러 가지 토지용의 건축물 용도의 건폐용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라, 때로는 뭐 하기 위해서?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공간으로. 뭐 하려고?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가려고. 뭐 하려고?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시 용도 지구지다. 이렇게. 용도 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종류가? 그래, 9가지. 지난주 했죠? 지난주 했으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할 거예요. 기억이. 지난주 했죠? 경관 지구 뭐 쫙 했을 거예요. 그쵸?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밖에 할 일 더 있어요, 지금? 그쵸? 지금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 수험생. 그쵸? 그제 요즘 계속 합격자 모임이 있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 다 합격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하십니다. 출발이 좋잖아요. 출발 빨랐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다 합격해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가다가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쫙 밀고 가야 돼. 힘드시겠죠?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합격입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놓쳐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말씀드렸죠. 교재가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했어요. 주어진 교재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료 수집은 절대 안 된다. 이것저것 질러다니면서 보면 혼란스럽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반복해서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서 가지고 반복해서 보면 합격입니다. 자, 그래 이 용도지구는 9개가 있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중첩, 중복에서 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어지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셔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지구만으로 또 용도지역만으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뭘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이건 몇 차다? 3차. 이거 아셔야 돼. 3차. 이렇게. 3차. 3스타. 3학년. 이렇게. 응원하시면 이해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 이 용도 구역은 종류가 5개 있어요. 이렇게 써놔요. 5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우리가 107페이지에서 구체화시켜서 공부합니다. 107페이지에서. 다음에. 몇 개 있다고요? 5개.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뭐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수산 자원,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다섯 개를 말해.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괄호 3번 옆에 옆에 떴다 그냥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써보는 거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써보신 거 가장 좋은 방법이 없어. 이거 생소하지 않아요. 다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섯 개. 그리고 자주 써가지고 빨리빨리 내 걸 받는 거 상책이. 용도구역은 다섯 개밖에 없다. 이를 뭐냐?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그래, 이 개발 제한구역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탄생됐습니다. 개발 제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전국에다 몽땅 시행했어요. 지금은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정구역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탄생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어요. 도시장 공구역은 바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들어와서 만들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순차로 만들어졌어요. 그래 이게 가장 많이 지정됐겠죠?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쵸?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안 나오고 순서가 이렇다는 거. 순서가. 그래, 다섯 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용도구역이 몇 개 있냐? 다섯 개. 명칭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이걸 익숙해야 돼.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은 바로 말 그대로 개발을 어찐다고요? 제한한다. 자,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한 구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린벨트, 그렇죠? 녹색 지도로 묶어놨다. 개발 못하게.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이 개발 제한구역 우리가 다음에 공부한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주로 어디다 지정하냐면은 이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그 자연경관 그리고 그 지역의 이양환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도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도시적 근교에 따라 지정 것이 바로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부대 같은 거. 그래서 군부대 근처에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땅이라 해서 적법 절차 거쳐가지고 개발하면 군의 기밀이 빠져나갈 필요가, 우려가 있다. 그때도 군 주변에 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개발 장구다라고 우리가 공부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도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개발 장구역이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용도 지구가 정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중첩해서 정할 수 있어요. 여기가 개발 장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해 버렸어요. 이때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인 땅에다 정할까지 개발돼 있지 않는 땅에다 주로 정할까? 개발돼 있지 않는 논바 야산에다 정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그래서 개발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 이 개발 장구는 그렇고요. 시가와 정구는 이 도시의 무질산 시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도시적의 그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음에 보다 계획적 단계로 개발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보통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은 것이 시가화 조정기입니다. 지금 인천시 주변에 시가화 조정기 하나 묶여 있는데 거기는 바로 당분간 시가를 시키지 않겠다. 개발 못해 막아놓고 있는 것이 시가 조정구역. 그리고 이 수산장 보호구역은 이 바다를 공유수미라고 그래요. 바다를. 수산 자원이 바로 바다의 생산 어패를 말하거든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니까 이걸 지정하게 될 때는 여기 바다를 공유수미라 하는데 공유수면과 그에 이제 판 토지에 따라 정한 것이 수산장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장 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장 공격은 도시장 안에 산 있잖아요. 산. 도시장 안에 산 있죠. 산에 바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
식생이 양호한 산지 이렇게 식생이 양호한 산을 여러분이 도시 안에 가지고 있을 거죠. 이가 그때 그때 산지라고 해서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하겠어. 그래 산지의 개발 전에서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식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도시 자연 공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제 취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도시 간의 공동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을 시급하게 다시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었다. 그럴 때 쓴 것이 입지 규제 최소인데 이런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 중첩, 중복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지정이 되면 이건 3학년하고 똑같으니까 1학년, 2학년은 힘없다. 3학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토지정할 때. 그래서 보고 쉬었다 했습니다. 3번 용도구역은 토지형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에 따라 줄 거예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말. 용도지역은 1학년, 용도지구는 2학년, 용도는 몇 학년? 3학년. 3학년은 1학년, 2학년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뭇뭇이 할 수 있다. 강화도 적용할 수 있고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마지막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 정도였다. 체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광역 도시구로 결정한다. 맞아 틀려요? 틀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 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하여 지하는 직이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쉬었다죠.